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자, 오늘은 오랜만에 색연필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색연필은 짜란! 요겁니다. 더윈트 클로마 플로우 72 색깔 요 색연필을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비닐로 다 뜯겼잖아요. 새 제품이 아니야. 라이브 방송할 때 더윈트 클로마 플로우 요 색연필이 언급이 됐는데 제가 이 색연필이 없다고 하니까 저의 금쪽이 우리 학생이 우리 선생님 이 색연필 없다더라. 근데 나는 있다 하면서 요걸 한번 써보라고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걸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윈트에서 나오는 색연필이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더윈트 제품만 제가 세 번째 리뷰를 하는 거거든요. 더윈트 라이트 페스트로 제가 더윈트를 제일 처음 알게 됐거든요. 라이트 페스트가 너무 좋아서 그 다음으로 구입한 게 더윈트 스튜디오, 얘를 구입했잖아요, 여러분. 라이트 페스트는 너무 좋았는데 스튜디오를 사보고 색연필이 너무 별론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아무튼 너무 별로였어요. 이거 리뷰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더윈트 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요렇게 또 우리 금쪽이 우리 학생이 사용해보라고 주니까 오늘은 크로마 플로우를 좀 열심히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윈트 라인을 두 가지를 더 가지고 있으니까 비교를 하면서 또 좀 알아보고 꽃을 그려보면서 보테니컬 아트를 그릴 때 적합한 색연필인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윈트 크로마 플로우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더윈트 클로마 플로우는 영국에서 온 아이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철제 케이스에 이렇게 들어있네요. 가격은 6만원대예요, 여러분. 우리 색연필 그리는 사람들의 옹달샘 같은 일회하방에서 크로마 플로우 72색을 검색해보니까 65,100원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격대는 완전 저렴이는 아니야. 색연필 중에 낯색이 안 나오는 애들도 있는데 크로마 플로우는 낯색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낯색 같은 경우는 일회하방에서 850원 정도에 구입을 할 수 있더라고요. 파버카스텔이 한 자루가 2,000원이 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격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착한 아이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얘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 짜란! 어머나, 우리 금쪽이 우리 학생이 이렇게 색연필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학생 덕분에 날로 먹네 리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유, 잘했네. 잘 만들었다, 그죠? 자, 우선 색연필 구성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색연필은 1단, 2단, 3단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여러분. 외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쁘다, 그죠? 검은색으로 이렇게 시크하게 돼 있네요, 여러분. 나 무슨 색연필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예뻤어. 까만색 색연필인데 잡으면 페인팅이 벗겨지는 애가 있긴 있었는데 얘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우선 살펴보게 되면은 메이드 인 잉글랜드, 영국이라고 딱 적혀있어요, 여러분. 다음에 브랜드 이름 더윈트 크로마 플로우 적혀있고 색연필 색상 이름과 번호도 이렇게 적혀있고 꼭다리에는 이 색연필의 색깔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여러분. 둥근 형태의 색연필이고 색연필이 되게 얇아요, 여러분. 파버카스텔인데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파버카스텔보다 색연필이 얇아. 저같이 이렇게 손이 크지 않고 손이 조그만하신 분들도 잡기가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외관을 이렇게 살펴보고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차트가 있으니까 차트를 보면서 색감을 조금 볼게요, 여러분. 만들어놓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형광색 짙은 그런 색연필은 아닌 것 같아요. 채도가 살짝 잡혀있고 발색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색연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차트와 겉모습만 봐서는 얘네들을 알 수가 없어. 사용감을 봐야지만 얘를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꽃을 하나 그려보기 전에 살짝 색을 써보면서 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자, 우선 우리가 꽃을 그리는 사람들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초록색이겠죠, 여러분. 뭐 이런 붉은색이나 이런 거는 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초록색을 좀 보게 되면은 아니나 다를까 베이스색으로 쓸만한 색이 없습니다. 파버카스텔 이외의 색연필들은 제가 볼 때는 베이스색을 쓸만한 색이 그닥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꽃은 그려야 되니까 이파리에 쓸만한 색을 뽑아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 제도패드예요, 여러분. 제도패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1800번을 베이스로 쓴 상태에서 위에다가 색깔들을 요렇게 한번 섞어봤는데요, 여러분. 프리즈마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닌데 약간 떡진다? 말캉말캉하다? 뭐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데요, 여러분. 너무 애들이 쨍해. 색이 유치하게 나와요,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살짝 쨍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요거를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파버카스텔로 비슷한 색깔로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비교를 해서 보게 되시면은 더윈트 크로마 플로우가 상당히 색이 업돼 있다.
되게 조금 형광형광스럽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거고, 톤의 차이 같은 경우는 색연필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톤이 높고 색이 밝은 밝음이 좋으신 분들은 크로마 플로어 같은 색감을 쓰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광빛이 도는 색깔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런 형광빛이 도는 색연필로 식물을 그려놓게 되면은 조화 같은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톤이 다운된 초록색 계열을 좋아하긴 해요. 이파리를 많이 그리기 때문에 입 색깔을 선정을 해서 색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윈트끼리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라이트페스트 스튜디오 크로마 플로어예요, 여러분. 색깔은 같은 색깔인 인디고랑 스칼렛으로 이렇게 색 테스트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색 봐라. 발색 진짜 죽여주죠, 여러분. 라이트페스트는 가격대도 상당히 센 편이고, 이거 낯색이 한 3,000원 하더라고요, 여러분. 파브카스트 유선 색연필 싸대기 때릴 정도로 비싼데, 발색은 진짜 끝내줘요, 여러분. 이제 스튜디오. 확실히 심이 단단하고 얇은데, 발색력이 똥이야, 얘는. 스튜디오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사각사각하고 찐득찐득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크로마 플로우 질감 자체는 크로마 플로우랑 라이트 베스트가 비슷해요, 여러분. 발색이 살짝 떨어집니다. 지금 있는 대로 힘줘서 칠했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보게 되면 확실히 스튜디오가 지 혼자만 딴 세상에 있는 아이죠. 근데 요런 느낌 또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어반 스케치하고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연하게 올라가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발색면에서 보면은 라이트 패스트가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크로마 플로우도 발색력이 떨어지는 애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라이트 패스트랑 크로마 플로우는 약간 꾸덕한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요렇게 색깔도 한번 섞어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라이트 패스트가 전체적으로 색이 좀 톤 다운된 색깔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꽃에 사용하기에 별로이고, 크로마 플로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딥하지 않으면서도 발색력이 꽤 괜찮은 편이라 가지고 꽃을 그릴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간단하게 꽃을 하나 그려보면서 더 윈트 크로마 플로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그려볼 소재는 요 카라입니다, 여러분. 요 카라를 선택한 이유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노란색부터 해서 붉은색, 초록색까지 색깔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카라를 선택을 해봤어요, 여러분. 색 테스트 하면서 색 올리는 영상도 라이브 영상 같이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요거 보시면서 카라 한번 좀 해보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영상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카라 하나 스케치한 뒤에 제도패드에 전사를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여러분. 제도패드에 전사한 곳에는 밑색이 되는 색들로 이렇게 밑선을 그어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자, 일단 색을 한번 올려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뭘 알려주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색만 이렇게 올리면서 크로마 플로우 예의가 색이 어떻게 섞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크로마 플로우 색연필은 없는데 같이 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으실 것 같아서 파워카스 유선 색연필 색상을 뽑은 걸 영상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같이 올려보시면 돼요, 여러분. 색 올리는 순서는 똑같아. 제일 연한 색부터 해서 착착착 올리시면 되거든요. 파워카스 유선 색연필로 한번 같이 해보세요, 여러분. 초록색이랑 노란색이 만나는 요런 베이스를 까실 때는 초록색 있는 부분에 초록색을 먼저 올리시고 노란색을 깔아주시면은 베이스가 조금 더 잘 먹어요, 여러분. 제가 다양한 색연필을 써봤잖아요. 그 색연필을 써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색연필 특성상 그런가 봐. 종이에 밀착되는 밀착력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알료가 엄청 후진 색연필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되게 색연필이 사각사각거리는데 왠지 조금 찐득찐득해. 색 테스트를 할 때도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는데 그림을 그려봐도 똑같은 느낌을 받네요, 여러분. 되게 특이한 색연필인 것 같아요. 가루는 1도 안 나와. 그러니까 더 웬트의 장점이 가루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 장점은 살렸는데 약간 찐득찐득한 느낌?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표현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이거는 진짜 써보셔야 돼요, 여러분. 되게 질감 자체가 특이해. 색연필을 만들 때 베이스가 되는 게 왁스랑 오일이 있어요, 여러분. 왁스를 베이스로 만든 색연필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프리즘하고, 오일 베이스로 만든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파버카스트 유선 색연필이에요, 여러분. 더 윈트 크로마 플로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왁스를 베이스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올리고 난 뒤에 질감이 되게 프리즈마랑 비슷한 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리즈마의 그런 쫀쫀한 느낌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로마 플로우를 쓰시게 되면은 되게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색이 섞이는 정도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얘가 가격대가 조금은 있잖아요, 여러분. 2-3만 원대 가격에 그런 색연필을 아니다 보니까 색은 되게 잘 섞이는 편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색을 막 섞어보니까 밑에서부터 쫀쫀하게 발색이 잘 올라오네요, 여러분. 색연필의 심의 강도가 상당히 단단한 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프리즈마의 그 단점을 보완이 잘 돼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프리즈마의 그 너무 물컹물컹한 심의 강도가 세밀하게 표현을 할 때 다 무너져버리니까 보테니컬 아트를 그리는 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프리즈마의 그런 섞임의 느낌을 살리면서 심의 강도도 좋으니까 요 크로마 플로우는 섬세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색연필이라서 보테니컬 아트를 충분히 그릴 수 있는 색연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초록색의 베이스 색으로 쓸만한 색깔 빼고는 전체적으로 색감 자체는 색이 착 하고 잘 잡혀있는 그런 색상을 가지고 있네요, 여러분. 초록색도 베이스 색 외에 나머지 색들로 어둠을 잡아주시면 되니까 이것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점 만점에 한 8-9점 정도는 되는 색연필을 되게 점수를 짜게 주는 편인데 괜찮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 정도까지 점수를 줬다는 거는 만약에 제가 기관이나 이런 데서 혹은 보테니컬 아트를 시작을 할 건데 너무 비싼 색연필 말고 그래도 알료가 좀 괜찮은 색연필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은 도멘트 클로마 플로우 요거 추천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별로면은 그냥 뭐 별로라고 얘기를 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뭐 내 돈 내 산이야. 누군가한테 잘 볼 필요도 없기 때문에 막말하는 편인데 요거는 진짜 괜찮은 색연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색의 섞임까지 보면서 더멘트 크로마 플로우 색 테스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더멘트 크로마 플로우 리뷰를 같이 해봤는데 여러분, 제가 써보고 느낀 전체적인 평점은 10점 만점에 한 8점 정도는 됩니다, 여러분. 완전 사각사각한, 그러니까 스테들러나 요런 색연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쓰시면 약간 뭉친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사용감 자체는 사각사각하고 착색이 됐을 때는 또 프리즈마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약간 꾸덕꾸덕하게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할 만한 색연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뭉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프리즈마의 알료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뭉치잖아요, 여러분. 떡지고 막 그런데 꾸덕꾸덕한 느낌을 주는 색연필 중에서는 되게 그런 느낌이 적고 심의 강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세밀한 표현을 하기에는 진짜 좋은 색연필인 것 같아요. 더윈트 크로마 플로우가 낯색도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만원이나 하는데 덜컹 사기가 좀 그래 하시는 분들은 낯색 850원 정도 하니까 그거 몇 자루 사가지고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를 한번쯤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 리뷰 영상이 색연필을 고르시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또 만나요. 안녕.